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책 제목이거든요.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까탈스러워 보이고 멘탈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저조차는 실제로 굉장히 타인보다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들은 짜증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책의 내용 중에서 12개 이상의 체크를 하신 분들은 매우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그거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변에 미묘한 것을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관찰력이 좋은 거이거나 어떤 오감이 발달했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먼지라던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잘 발견을 하고 음식 먹다가 이물질을 되게 잘 발견을 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 한술더 떠서 혹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한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심하게 살피는 좋게 말하면 세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증에 민감하다. 예전부터 통증에 굉장히 민감했었기 때문에 건강염려증이라는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받았었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죠. 바쁘게 보낸 날은 어두운 곳, 침대 이런 식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찾아가서 자극을 진정시켜야 한다. 여기에 체크 여러 개를 칠게요. 저는 자극이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항상 음악을 틀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자극이 돼서 일종의 소음공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나는 잔잔하게 있고 싶은데 너무 많은 자극이 되는 거죠.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천 또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이런 것들에 쉽게 피곤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옷을 살때 옷의 재질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불, 저의 몸에 닿는 천이 보드라워야 돼요.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입을 때는 이걸 뒤집어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바느질 된 부분이 살에 닿는 것조차도 싫기 때문에 그리고 옷 안쪽에 있는 그 상표 있죠? 그런 것도 되게 거슬리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면 또 그게 또 뾰족하게 잘려서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칼로 상표를 떼는 그런 방법도 많이 예전에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속옷 재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스 재질이라던가 좀 따끔따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속옷은 입지 않고 속옷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죠. 몸에 꽉 맞는 속옷보다는 2X라지의 속옷을 사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유인의 그런 느낌으로 입는 편이고 양말이나 이런 구속, 나의 구속을 굉장히 싫어해서 집에 오면 바로 옷부터 갈아입고 양말 벗고 신발도 운동화나 이렇게 구두 같이 저의 발을 옥죄는 신발보다는 크록스 샌들이나 슬리퍼와 같은 신발들을 거의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신지 않나. 저는 출퇴근도 슬리퍼로 해요. 회사에 가면 어차피 회사 슬리퍼로 갈아 신잖아요. 저는 그냥 그 회사 슬리퍼가 평상시 신발이 될 정도로 밝은 빛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조명 자체를 집에서 항상 이렇게 그 백색 등 말고 주황색 등 있죠. 이런 조명을 항상 켜놓고 어둡게 좀 해놓는 편이에요. 미술이나 음악에 감동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에 감동을 잘 받아요. 올림픽 경기 눈물 없이 볼수 없죠.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남들 결혼식에 가서 꽤나 많이 울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었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만 봐도 눈물을 또르르 흘리기도 하고요. 실수 상황에서 자책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은 더 못한다. 저는 꼭 굳이 경쟁이 아니 더라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때 하는 거로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숙기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해서 저의 체크리스트 개수는 19개로 굉장히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